집집마다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낡은 지은 지 50년이 넘은 부산 최초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민간 재개발이 번번이 좌초되다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버텨왔는데 LH가 사업성을 따지면서 또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지난 1971년 부산시가 삼복도로 판잣집들을 허물고 지은 최초의 공공아파트인 영주 시민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곳곳이 갈라지고 벌어져 있는데요. 이미 십수년 전에 붕괴 위험을 뜻하는 재난등급 D등급을 받아서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집집마다 물이 새 곰팡이 범벅이고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예 천장이 내려앉은 집도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재개발은 수익성 탓에 번번이 좌초됐고 철거 시도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주비 갈등을 끝내 풀지 못했습니다. 4개동 215세대 가운데 70%를 구청이 매입한 상태에서 철거는 중단됐고 현재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드문드문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집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태풍 올 때마다 굉장히 간쫄이고 밤을 잘 때 무사히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까 간쫄이며 하루 살고 있습니다. 최근 어렵사리 다시 재개발 기회를 잡았지만 또 표류 위기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공언한 LH가 고금리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세대수를 더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자체 심사를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고도 제한이라든가 상업성에 대해서 LH도 생각을 하고 시행사로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 구청을 믿느냐 LH를 믿느냐. 깨끗한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꿈이 또다시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을지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